안녕하세요. LP투자 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.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DB하이텍입니다. 코드 번호가 000990이 되겠고요.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2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 2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. 이 DB하이텍은요, 지난 금요일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.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DB하이텍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고 하면은 이 DB하이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DB하이텍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, 반도체의 파운드리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길이가 있는데요. 8인치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올해, 8인치의 프라이스, P라고 할게요. 8인치의 가격이 상승이 되었습니다. 이거는 확정이 된 부분이고요. 8인치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, 당연히,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.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률도 올라갈 수 있다. 왜냐하면 마진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. 이 DB하이텍 제가 35,000원부터 방송을 했습니다. 35,000원 아래에서는 매수해도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. 여기서도 마찬가지죠. 여기서도 충분히 싸게 찰수 있다. 찬스다까지 이런 얘기까지 제가 했었습니다. 그 이후에 굉장히 오랜 횡보를 보여줬고요. 그 이후에 한두 배까지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. 그렇게 보여집니다. 이 종목이 74,300원에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저는 강해 보입니다. 왜냐하면 6만 원짜리를 지금 이탈을 하지 않았다. 요 자리에서 횡보를 하면서 다시 바닥을 다지는 그런 거를 지금 보여주지 않을까. 물론 이 자리가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7만 원에서 바라봤을 때는 조정을 약간은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. 이 자리에서 횡보를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하고요. 만약에 6만 원짜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.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종목 올해 굉장히 좋습니다. 좋기 때문에 이 주가에 선방영 된 부분이 어쩌나 있다.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이 종목이 왜 좋으냐? 이 종목은 공급보다 뭔가 수요가 훨씬 더 많다.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수요가 넘쳐난다. 그렇기 때문에 이 DB하이텍은 잘될 수밖에는 없다. 외부적 요인으로는 이 SMIC,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가 되겠는데요. 이 회사가 뭔가요? 블랙리스트 기업으로 지금 등재가 되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 반사이익을 누가 받느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DB하이텍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도 이 회사를 지금 받쳐주고 있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DB하이텍, 재무를 보더라도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다.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3분기가 되겠는데 영업이익이 671억,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470억 원이 나왔습니다. 영업이익률이 27%나 될 정도로 마진율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지금 눈에 들어옵니다. 올 4분기, 작년 4분기가 되겠죠. 2020년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600억 이상은 나오지 않겠느냐.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오른쪽에는 이 전망치지 정확한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. 아직까지 작년 4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7만 4천 원까지 올라간 이후에 적절한 조정을 받았다.
여기서 행보를 조금 보여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아직도 더 올라갈 가능성은 남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.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네이버 검색창에서요.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. 맨 위에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.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.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. 내려 보시면은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여기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내려 보시면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는데요. 여기 다우 산업,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9시가 되면은요,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. 그 밑에 보시면은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을 내려 보시면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혹시라도 시장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참고하셔가지고 무료 추천주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